올해 전국 대학들이 4만 명 넘게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출산에 미충원 사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적정 수준의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도 정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대학교. 올해 신입생 모집을 6차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270여 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은 전년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경남과 전남 등 수도권에서 멀수록 충원율이 낮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3년 뒤에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이 10만 명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각 대학들의 적정 유지 충원율 기준을 정한 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내후년부터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적 정원 감축을 통해 연구 중심이나 평생교육 등의 특성화를 추진하면 재정을 지원하지만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고 교육과 재정이 부실한 대학은 폐교도 시킬 방침입니다.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 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절반이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